가집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이거예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이라는 이야기네요. 읽어볼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의 아들 중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니다. 나는 사람의 젊은 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이새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새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의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제가 이거 읽었죠? 이새가 티파의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얼마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나에게 대항하여 사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완전 끊어요. 얼마 후
이스라엘 블레셋 정쟁을 하기 위해서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전에 왔어요. 나에게 당하여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그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아, 문제가 얼마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1번 다윗이었죠?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이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항한단 말이냐? 내가 그 자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이거 드릴게요. 다윗의 형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러 군대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군대는 다윗은 골리앗을 도전에 들여주어 하지만 그는 들어와 안고 말했어요. 이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당한다 말이냐? 내가 그 자를 당해서 싸울 것이다. 이를 듣고 놀란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와 돌팔매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어요. 다윗에게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부수시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가 돌 100개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내가 개인 줄 아는 것이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이 단단히 말했어요. 너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내가 개인 줄 아는 거냐? 골리앗이 다윗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려고 보냈다고? 그러다 다윗이 당당히 왔어. 나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이다. 다윗이 돌팔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딱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졌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돌팽이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땅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져 이게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돌멩이 다섯 개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도록 도우셨어요. 맞아요. 또 해볼게요. 여기에 여기다. 사진 찍어주고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